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12 길묻기 2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레슨 12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후, 아저씨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버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버 소리를 내실 때요. 입술을 떼면서 버. 그때 품어 나오는 소리를 내시면 안 되고요. 비강적으로 숨을 품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버입니다. 입술을 파열시키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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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삼촌은 행사에 참여 중입니다. 뿌낭 껌뽕따에 쫄본. 뿌낭 껌뽕따에 쫄본. 여러가지 우리가 호칭이 있겠죠. 자, 어떤 호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할아버지 따, 할머니 예이, 아버지 어복, 어머니 머다이, 남편 뻐다이, 부인 뻐뽀본, 아저씨 뿌, 아줌마 밍. 그 다음에 남성에게 부르는 통칭 로.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호칭할 때 앞에 붙이는 록스레이. 형, 오빠, 누나 멍, 동생 뻔, 남자 뽀, 여자 쓰레이. 형, 오빠 멍 뽀, 남동생 뻔 뽀, 언니, 누나 멍 쓰레이, 여동생 뻔쓰레이, 아들 꺼운뿌러, 딸 꺼운쓰레이, 남자 조카 크모이뿌러, 여자 조카 크모이쓰레이. 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호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토, 독, 오토바이, 택시라는 것이죠. 이 발음이 우리가 쉽게 오토바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모토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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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돕. 오토바이 한 대만 불러주세요. 쏨하우 모토돕 모이, 쏨하우 모토돕 모이. 쭌떠우, 데려다 주다. 어젯밤 그 사람이 저를 데려온 다음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주 긴 문장이죠. 한번 시도해 볼까요? 욕맨 꽃 욕 그녀 마오 하이 쭌 그녀 들럽더 웬. 욕맨 꽃 욕 그녀 마오 하이 쭌 그녀 들럽더 웬. 정, 하고 싶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공부하고 싶다. 정 오래인, 먹고 싶다. 정냠, 가고 싶다. 정뜨.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넌 뭘 원하는 거야? 아행정 투어의, 아행정 투어의. 건 라행, 장소란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는 자음 접변, 한 음절의 끝 자음과 그 다음에 음절에 나오는 자음이 충돌돼서 어느 한 자음이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다는 현상이 바로 자음접변 역행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껄라행 또는 껄라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자음접변 역행동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해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바로 사이소리 을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껄라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지가 어디죠? 껄라행 투어가 너 아이나? 껄라행 투어가 너 아이나? 플로레이, 길 번호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리트 넘버라고 하죠. 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 번지와 길 번지가 어떻게 되죠? 프테알렉 능 플로레이 그 아와이. 프테알렉 능 플로레이 그 아와이. 프테알렉.
자, 하우스는 뭐죠? 앞에서는 플러레일, 그렇죠? 자, 여기는 집번호 프테레일 이렇게 되겠죠? 자,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레이꽃 레이썸앗. 네, 전화번호는요? 레이뚜루쌈. 땀, 따라오다 따라가다죠. 근데 이 땀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따라오다 따라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에 따른 전치사죠. 네, 뭐뭐에 따른. 그래서 여기에 전화로라고 돼 있죠. 이 전화로가 바로 땀뚜루삭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로라고 할 때 영어로 따지면 my, 그래서 나와있사라고 하는 수단